임이엽의 랄라라디오. 대한민국 국방부에 어벤져스가 있었으니 단결. 안녕하십니까.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 상병 강영현, 필승 해군 7기동 전단 일병 김원필, 충성 육군 군악 의장대대 양학대 일병 윤도훈,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부럽지 않은 국방부 어벤져스 크로스. 오늘 국방엔터 초강력 매체 파워뽐내 보겠습니다. 국방의 FM 미묘의 랄라라디오 모바일 공개 방송 밀리터리 보이스, 드디어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와, 지금 여기에 누가 나와 계시냐면요, 제가 설레어서 말도 못하겠어요. 진짜 이 세 분의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됐어요. 네, 유튜브 이제 좀 아팠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살아서 제 마음도 좋고요. 국방 FM 이미오벨 알라라디오 모바일 공개방송 밀리터리 보이스 데이식스 편, 한 6조 원어치의 폭죽수보리와 함께 화려하게 시작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자, 영혼 갈아서 모신 분들입니다. 데이식스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성병님부터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상병 강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안녕하세요, 일병 김원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병 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세 분 너무 멋지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군복 입고 오신 건 처음 아니세요? 그렇죠? 예, 맞아요. 2호대로 뭉친 거는. 소감이 서로의 군복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좀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쁩니다. 되게 멋있기도 멋있으면서. 솔직히 우리 원필님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아닙니다. 근데 일단 다 이렇게 처음 봐가지고 군복 입은 거를. 그러니까 약간 낯설기도 하고. 그렇죠? 낯설기도 한데 그래도 다들 잘 어울리고.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저희가 뭐 불 좀 짚어볼까요? 수사 그리고 또 육군, 해군이다. 그래도 우리 군복이 최고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농담 아니고 진짜 영혼 갈아가지고 섭외한 분들이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국방의 FM 유튜브 채널로 1200명 이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와, 저희 1200명 지금 들어와 주시는데 화력을 끌어올려서 5000명, 만 명까지 한번 가보죠. 3000명! 지금 3000명 들어왔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오늘 천상계 계신 분들 특별히 자기소개 멘트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계급장을 딱 떼고 내가 데이식스로 돌아가서 전혀 민망해하지 않고 읽어주실 자신 있으십니까? 미리 봤는데 너무 세죠, 너무 세죠. 자신이 없습니다. 자, 먼저 윤도훈 일병부터 자기소개 시작 음악 주세요. 드럼이 아니라 마이데이 심장을 두드리는 남자, 도시오브가 아니라 마이데이 마음을 낚는 낚시 아티스트 강태공 윤도훈. 오늘만큼은 계룡에서 북 대신에 금을 챙겼으니까 우리 마이데이 사랑 많이 담아갈게요. 와! 군복 대신 오늘 빅잼이 골든벨 울리는 멘트 알파고 윤도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 예! 드럼 소리로. 오야. 오, 윤도훈이 형. 예. 그 국군의 날 그리고 또 계룡 군문화 엑스포 연습으로 진짜 바쁘시다면서요.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섭외했을 때 뭐 나왔으면 데이식스 절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예, 맞습니다. 막내로서 오늘. 예. 네. 저희 팀의 지휘자로서. 지휘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휘자 맞으신가요? 그렇죠. 저희를 맨날 지휘하고 있죠. 맞습니다. 막내가 막내 이제 탑이니까. 자, 오늘 의장대 복을 입고 너무 멋지게 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멋있어. 자, 이제 또 군함에 승선하느라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 애를 태우셨던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죠. 야, 진짜 이분을 모신 제가 두 달을 정말 배로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신 분이세요. 김원필 병,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과 생일이 같은 것부터가 바다의 왕자가 될 운명. 이나비의 실사판 일병 김원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시 마이데이 마음에 정박 좀 해볼게요. 제 매력에 승선하실 분들 배 떠나기 전에 오르십시오.
귀여운 아티스트 원필이가 오늘은 키보드 대신 여러분의 심장을 연주해도 되겠죠? 네, 좋아요. 이게 실제 함 소리입니다. 오늘 네. 준비했어요. 아, 경적 소리. 진짜 이 소리 들으시면서 다니신 거죠? 네, 오,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가끔 그 통하고 있을 때도 아, 소리가 네,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이제 군함들. 아, 혹시 성대모사 가능하십니까? 함 소리. 함 소리요? 함 소리를 군대에서 만들어 보는 건 어떨지. 한번 제가 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애써 태어난 척하셨지만 약간 귀가 빨개지면서 예. 예, 정복이 흰색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좀 부끄러워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아, 그러니까 입대하시고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첫 방송 출연이신가요? 네, 처음으로. 2호대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네, 오셨군요.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에 있을 때는 가요계를 접수하더니 군대 가서 카투사를 접수한 주한 미팔군 아닙니다. 최고 전사이세요, 이분은.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 장윤성 병 자기소개해 예. 주시죠.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영케이 솔로 활동 기간이냐고요? 군대 갔더니 예능부터 다큐, MC까지 하는 남자, 포브스 선정 세상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고양이, 명창 삐롱이 오늘도 마이데이를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에 속삭여줄게요. 이 정도면 벌컥 아티스트까지 겸하고 있는 캣투사 상병 강영현 인사드립니다. 야옹. 세 분 음악인 모임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텐션을 올려야 돼요 지금. 어떠세요? 내 소개가 가장 심했다 했다는 사람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소개가 너무 심하다. 일단 괜찮죠? 제가 알기로 포브스에서 이런 선정을 한 적이 없는데 포브스에서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거짓된 정보가 아닐까. 잘못된 정보는 카투사로서 네, 용서할 수 없다. 그쵸, 네, 제대로 해야 된다. 벌컥 아티스트? 아니 그냥 아닌 것 같은 예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카투사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네, 네. 맞아요. 네 운동을 진짜 좋아졌어요. 많이 하셔서 진짜 좋았어요. 다른 사람 됐다는 이야기가 또 네. 열심히 하다가 요즘은 또 아무래도 그 대회 기간에 조금 더 했었고 요즘은 조금 훨씬 덜 하고 있는 저 형님 막 어깨 으쓱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두 분? 으쓱하지 않습니다. 예. 많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지금 두 분이 되게 영혼에 많이 들었잖아. 네, 들었어가지고 진짜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빵빠레 한번 하고 갈게요. 지금 현재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자 데이식스에게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데 어떤 날인지 여러분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데뷔? 바로 데뷔 7주년 와! 와! 예! 대박 사건. 아니 진짜 7주년이 웬 말이에요? 세 분은 어떻게 좀 실감이 되세요? 7년이 됐어요. 아 진짜 빨리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빨리 지나고 네, 진짜 소감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그래도 먼저 해주시죠. 먼저 하시죠. 네. 아 이게 또... 아니, 먼저 하시죠. 아유 아니요. 지휘자님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7년. 저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30년 더 봅시다. 역시 잘한다. 잘한다. 깔끔하다. 샤나에. 어? 네. 아, 깔끔해. 깔끔해요. 도훈이가 그 색이랑 비슷해지지. 오케이. 말을 아주 잘했는데. 오빠 네. 얼굴 많이 빨개지네. 자 그러면 우리 김원필 일병. 네, 7주년 우리 마이데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7년 동안 진짜 저희가 많은 거를 진짜 많이 마이데이 분들 저희 팬분들하고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진짜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무 다 행복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는 이 군백기라고 불리는 네네. 거를 저는 여백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야, 영어 나왔네요. 네. 이 여백기에도 좋은 추억들을 좀 그것도 오늘 9월 7일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쉽지 않은데 모이기가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네. 너무 좋고 또 오늘 성진이 형이 또 저녁도 하고 오늘 저녁하셨죠. 예. 네, 진짜 네. 기가 막힌 타이밍. 네, 그런 오늘 또 1주년 행사도 저녁에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 다 깨갖고 있죠. 예. 자 좋습니다. 상병님은 네. 이제 제 벌써 사실 7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또 그 뭐 처음부터든 중간부터든 언제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마이데이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 네네네.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으로 7년보다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국방의 팬 화이팅!
그나저나 왜 해병대는 아무도 입대를 안 하셔서 제가 예. 해병대 입대했으면 이름을 해병의 달링이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예, 예. 그랬는데 또 이제 저희 해병 그러니까 해병의 달링 딱. 네, 해병대 그렇죠? 해병의 달링 딱이네요 오늘.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변의 달링이라는 노래를 이번에 내셨잖아요. 이후대가.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MR도 구할 수 없고 음원도 구할 수가 없고 이제 지금 뮤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뮤비만 그래서 딱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여기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한 5천 명 정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팬들을 예. 위해서 본인 파트 하이라이트 부분 한 5초씩만 가능하실까요? 최초 예. 최초.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부터. 아 저요? 어. 어. 제가 한 곡밖에 없는데. 저희 먼저.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같이 부르면 되는 걸까? 아니 파티별로 부르셔도 되고. 앞부분 부를게요. 뒷부분 부르세요. 그러나? 그치. 괜찮습니다. 예. 아. 해변의 darling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여 If you let me baby if you let me 너의 한여름에 조각이 되고파 해변의 달링 누구보다 널 사랑하고파 If you let me baby if you let me 불러보고 싶어 my darling But I like it. Yeah. yeah. 야, 이게 또 라이브로 구현이 되네요. But I like it. 이거 쉽지 않은데. 와. 와. 역시 완성을 시켜주시네요. 근데 너무 감미롭다, 진짜.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데이식스 하면은 또 전원 멤버가 보컬을 하면서 악기도 하고 또 싱어송라이터로도 하고 있는 게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얘기 듣기로는 MBTI가 다 N이 들어가신다고 멤버들이. 그래요? 응. 아, 다 하나씩 대볼까요, 그럼? 뭐죠? 제가 INTJ예요. N 들어가시고요. INTJ. 저는 INFP인지 J인지 모르겠네. N 들어가시고. 네. 저는 ENTP. 그러니까요. 여기다 N이 들어간다고. 맞네. N이 뭐죠? 네. N이 뭐예요? N이 그 뭐게요? 약간 감성적이고 아~ 네, 되게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막 토론을 좋아하는 그런 거 그래요? 아~ 저 제보 받겠습니다 여러분 샵 공격치로 오시면 되고요 과연 N이 무엇인지 만약에 상병님 맞으실지 네. 네. 아니시면 또 사비로 커피 쿠폰 하나 보내시나요? 아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강영현 상병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마이크에 대고 타노스처럼 손가락 한번 튕겨주시겠어요? 뭐가 사라졌죠? 여러분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노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 DJ를 해본 적이 있지만 또 이런 라디오 처음입니다. 네. 음악이 없는 라디오라는 게 사실인가요? 네, 오늘 음악이 없어요, 저희가. 진짜 아예 없어요. 저희가 처음 같습니다. 시도하는 건데 네. 왜냐면 데이식스가 국회 FM에 왔는데 할 말이 너무 많고 네. 지금 원고 페이지가 30장 되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끔찍할 정도로. 아니, 아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두 분 모두, 아니, 세 분 모두 다 라디오 DJ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었고 네. 그리고 진짜 K에서 계속 라디오 하셨었고 하시니까 오늘 진행도 좀 해주시고 하는 김에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늘리고 노래를 없앴는데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희모리 장단처럼 몰아치는 이벤트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원필 일병 소개해주세요. 네, 첫 번째 이벤트 가겠습니다. 퇴근길 이벤트. 지금 저희의 모습 국방 FM 유튜브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접속자 수가 만 명을 넘으면 출근길 직캠 대신 퇴근길 직캠 인별그램 라이브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국방 FM 검색하셔서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방송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 거의 5,000명 정도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침 11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도 있을 거고 네. 일하면서 이어폰 끼고 안 되지 않나요? 현생을 네. 포기하고 여기 올인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아하, 예. 대학생들, 대학생들. 예. 자, 그래서 만 명이 넘으면 네 저희가 퇴근길 라이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황 토크 들어갈 거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한 분씩 1분씩을 저희가 하루 해서 미친 듯이 질문 폭격을 할 겁니다. 윤도훈 일병 설명해 네. 주세요. 랄라 라디오에서 미리 저희에게 바라는 점이나 질문들을 팬분들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멤버당 제한 시간 1분 동안 질문을 할 거고요. 3명의 멤버가 대답한 답이 오늘은 7주년이니까 7 곱하기 3 합쳐서 21개가 넘으면 와 마이데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10분께 똑똑하다 AI가 제안하는 인공지능 음악 라디오인
DJ에서 한 달 무료 스트리밍 이용권을 쏘겠습니다. 와, 스트리밍권. 스트리밍권. 문자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이나 무료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 분이 합쳐서 21개 이상을 맞추셔야지 10분에게 스트리밍권이 돌아가는 겁니다. 마이데이에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연장자이자 계급이 높은 강영현 상병부터 가겠습니다. 제한시간 예, 1분이고요. 상병님이 잘해주셔야 뒤에 계시는 우리 일병님들께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병님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침 소리 주세요. 아버지를 따라 카투사에 입대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잘했다. 강상병님, 영어 버전으로 모닝콜 부탁해요. Good morning. 영케이 오빠, 다음 달 영혼 스포 좀 해주세요. 보였더라. 해변의 달링에서 쳤던 크럼프 군복 입고 한번 해주세요. 야! 군대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겠다. 자, 베스트 워리어 카투사 부분 1위를 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아버지. 아버지. 데뷔 7주년을 맞아 소감 5글자. 너무 좋구나. 오랜만에 영기로 돌아가서 대나이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대나이트 하세요? 와. 저녁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무엇입니까? 팬분들 만나야죠. 위문 열차와 각종 행사에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완창하셨는데 군대에서 노래 연습 하신 건가요? 방에서 조금 했습니다. 방에서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열 문제 다 맞추셨어요. 대박. 역시 좋았어. 잘한다. 자, 여기서 좋았어. 그러면은 상병님 다릅니다. 저 질문 좀 드릴게요. 해변에 달링해서 쳤던 크럼프 군복 입고 좀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길지 않아요? 너무 짧았나요? 네. 네.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뭐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워리어 카투사 부분 1위 한 거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저게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마이데이 분들은 또 질리도록 들으시지 않았을까. 근데 네. 여기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또 대회에 한번 참가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저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건강 한번 만드는 게 좀 그러니까 제가 건강을 좀 못 챙겼던 것 같아서 좀 건강을 챙겨보자 해서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훈련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제가 잘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 많이 네. 친해셔서 지금 네. 눈물을 서로 흘리시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요. 저 그거 준비하면서 눈물은 이제 딱 끝나고 대회 딱 근데 진짜 끝난 울었어요? 순간 진짜 딱 끝난 순간 갑자기 탁 앉았는데 붕 울음이 그냥 그러면서 원피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 생각하셨군요. 사실 아버지가 지금 떠오른 것 같고 그때 사실 대회 내내 생각했던 게 동훈 씨하고 원필 씨 아니에요. 아니라고 함께 훈련을 했던 저희 대원들. 장낙원 병장님이시라고. 아, 장낙원 병장님. 예, 그리고 좋아요. 우리 콕스 중사님. 예, 그리고 샘포 병장님 지금은 발음 예,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죠. 역시 상병은 다르다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자, 이번에는 김원필 일병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침 주세요. 최근 휴가를 나갔다 왔는데 휴가 동안 가장 재밌었던 일 뭐예요? 일단은 회사분들 만나고 그리고 일단은 성진이 형을 만났어. 아이돌 최초로 해군에 입대한 소감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들어와서 아이돌 최초인 거? 네. 네, 알겠습니다. 팬들이 가장 보고 싶었던 순간 언제예요? 매 순간입니다. 원필, 다음 커버곡 스포 좀 해줘요. 너무 많은데 저도 이게 어떤 곡이 나올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른다. 네. 자, 데뷔 7주년을 맞이한 소감 5글자? 네, 진짜 너무 그냥 벅차는 것 같아요. 5글자 벅차는 것 같아요. 벅찹니다. 요. 벅찹니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 사진에서 팬들이 원피를 찾았는데 본인이 맞습니까? 제가 있어요? 있대요, 저 위에 분홍색. 좋아. 저 분홍색 저 위. 여기서. 와. 우와. 저게 저도 모르겠는데. 원피 씨 맞대요. 저기 분홍색 위에 보이시죠? 이야, 저거는. 현미경 진짜 저기 원피스가 있으시대요. 근데 대단하다. 저게 맞는지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뭐 이름 순이었던 건가? 저때가 저기 앉아 있는 게 언제지 기억나세요? 훈련소 때인데. 훈련소 때예요.
컴퓨터 때 제일 힘들었을 때인데. 이게 네.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팬들의 진짜. 사랑입니다. 어떻게 잘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몇 개 맞추셨어요? 여섯 개. 그래서 지금까지 16개 성공하셨고요. 5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 5개만 하면 되니까. 많이 했다. 6개. 부족했다. 부족했다. 6개. 아니 휴가 나와서 재림 받겠던 일이. 회사분들 만나고. 성진 씨 만나고. 밥 먹고. 송진영도 한번 보고.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데. 진짜 뭐 먹고 싶은 거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배에서는 먹고 싶은 거 많고 못 먹잖아요. 아 그래도 해군 밥은. 최고란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맛있긴 합니다. 진짜 맛있긴 한데. 역시. 네, 그래도 사람. 이제 구워서 먹는 고기는 안 되니까 뭐 나오기는 하지만은. 구워서 먹는 구워서 먹는 고기 고기 드셨어요? 삼겹살 같은 거, 네, 소고기 이런 거. 거. 맛있겠네요. 지금 배고파갖고 다들. 아, 그렇죠. 자, 그리고 김원필 일병 그거 나왔어요. 팡팡 해주세요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팡팡 뭐예요? 팡팡 해주세요 이것도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 저도 저희 얼굴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팡팡이 과연 뭘까요? 아, 이 얼굴에 네. 옛날에 그 라디오였나 거기서 했던 건데 이게. 그때 뭐 장갑 이런 게 있었었는데 네. 쑥스러운 표정과 함께 팡팡 이게 막... 아 귀여워 성경님 귀엽다 밖에서 지금 너무 귀엽다고 너무 귀엽다 윤동희 배우 많이 힘드세요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그리고 다음 커버곡은 좀 많아서 스포가 힘든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만 살짝 어떤 곡이 나올지 진짜로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진짜 모르는 표정이라서 입대 전에 또 한꺼번에 막 네. 많이 그 준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지 않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돌 미모가 지금 유지가 돼서 아까 전에 세 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겨서 진짜 아닙니다. 근데 진짜 세 분 모두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꽃 미모를 유지하십니까? 바닷바람이 이게 좀 맞으니까 바닷바람이 거칠 텐데 바람이 거칠 텐데 소금이 되게 피부에 좋아요 네, 소금이 피부에 좋대? 네. 염분이 그래요?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저한테 소리 하시는데? 스크럽제처럼 스크럽처럼 할 수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16개 성공했고요 이제 마이데이에게 선물을 주려면 윤도훈 일병 5개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천천히 읽을 예정이에요 도훈이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도훈이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초침 소리 주세요 데뷔 7주년을 맞이한 소감 5글자 너무 좋구나 군악대 시험 응시 당시 연주했던 곡은? 리듬을 네 가지를 봤었습니다. 쿵더러쿵 쿵더러 쿵더러쿵 쿵짝쿵짝. 오케이. 네. 보문산 음악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날 배운 비트박스로 표현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군악대에 참여한 무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아무래도 보문산에서 저희 연케이 상정과 함께 꾸민 자, 휴가를 나와도 낚시 간 적 있다 없다? 있다. 운이 보라트 한 번만 해 주라. 사랑해 부탁해. 마법사. 도훈아 오늘 TMI 하나만 알려줄래? 오늘 TMI 간부님이랑 올라오면서 커피 한 잔 사 먹었습니다. 네. 데이식스 도종대왕 군에서는 새로운 어록이 없습니까? 새로운 어록 되게 많은데. 알려주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한번 기억을 꼭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기억 좀 해주신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전부 몇 개 맞히신 거죠?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진짜 8개 맞히셨는데요. 8개. 제 8개 맞히셔서 미션 21개 성공 10분 마이데이에게 뮤직 스트리밍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스트리밍권으로 데이식스 노래 많이 들으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 분씩 데이식스 노래 중에 가장 애정 가는 곡이 어떤 곡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가장.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번에 또 곡을 준비하면서 되게 옛날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 노래도 약간 그런 가사기도 하고 유난히 또 드럼 칠 때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하실 때 그렇죠. 진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원필 일병님은 저도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왜요? 입대하고 보니까 좀 아름다웠다. 그립고 더 그게 진짜 공연에서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제일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배에서도 많이 부르고 틀고, 예. 아~ 수병들끼리도 많이 아 듣고. 진짜요? 수병들끼리 네. 같이 하면 진짜 뭔가 좀 짠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팬들 같고 네, BTS 이렇게 받아 보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으면 아 그래요? 예, 네, 진짜 야 여기서 상병님까지 만약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하면 한 소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도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말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네, 어디로 근데 이미 두 개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러면. 행운을 빌어줘. 원필 씨의 행운을 빌어줘. 갑자기. 네, 그게 원필 씨 노래로. 사실 제가 이제 행운을 빌어줘를 입대하고 들었죠. 네. 네. 오, 아. 입대하고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그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원필 씨가 또 굉장히 잘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살짝 부를 테니까. 오, 좋아요. 아 진짜로? 그래도 살짝 왜냐면 지금 5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 접촉자가 지금 5천 명 넘어가고 해야죠, 있고요. 해야죠. 자, 시작해 봅시다. 여기 말이 있네요. 그 행운을 빌어줘가 21세기 이등병의 편지라고. 야. 다시 떠나 열차 아, 타고 아니고 배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 자, 그럼 한 번씩 불러볼게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랑 네 행운을 빌어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함께 써내려 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컴온! 역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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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난가? 기대된다 어, 나 너무 기대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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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지금 들어도 되는 거야? 그니까 아, 하지 마 눈물 날 것 같아 뭐야 왜 그래 어, 빨리 들려주십시오 눈물 날 것 같아 앞으로 총 몇 번에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우와! 우와, 우와 진짜 근데 이거 좀 약간 눈물 나는 포인트가 있네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달래요 그 가사가 진짜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런 쓰신 거잖아요 네 아, 행운을 빌어줘 영어로 Good luck, Good luck.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여기서 갑자기 영어 수업을 한다면서 아니, 굴럭은 행운을 빌어고 네. 빌어주면은 Wish me luck 역시 다릅니다. 오이시밀라. 역시 다릅니다. 야, thank you, thank you. 어, 역시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릴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왜 질문에는 답을 안 해줄까 생각하시는 게 3시간 동안 5천 통 넘는 문자 왔어요. 우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오. 여기서 운이 보라트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지금 어. 문자로 난리 아. 너무 귀여워. 고마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샵 0957 50원 100원으로 여러분이 문자를 많이 보내야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짜 특별한 이벤트 갑니다. 윤도훈 일병 소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이벤트 소개해 드릴게요. 샵 0967 답장 이벤트. 오, 지금 현재까지 문자가 5천 개가 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각자 한 명씩 행운 번호를 뽑을 거고요. 365번을 뽑으면 365번째 온 문자의 주인공에게 방송이 끝나고 직접 샵 0967로 답장을 하겠습니다. 네, 직접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게 손수 태블릿으로 답장 찍는 모습을 적는 모습을 저희가 아,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이런 앱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팬들하고 소통은 하시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직접적으로 1대1로 해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맞아요, 맞아요. 어? 있나? 그게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게 그건가? 그건가요? 예. 아 그게 자, 그 그게 그거래요. 가가 가가. 아 가가 가나. 자 이게 바로 국방 FM의 프라이빗 서비스라고 해서 예. 오늘 답장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1번부터 저희 1000번까지 숫자 지금부터 오는 문자를 할 거라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김원필 1번부터 행운을 빌어줘 하셨으니까 네. 숫자 하나 주세요. 저는 907번 하겠습니다. 907번 나왔습니다. 뭐 네. 특별 의미가 있나요? 아, 네. 7주 역시. 9월 7일. 네. 일병님 멋집니다. 자, 우리 강상병님. 전 딱 1000번. 이유가 있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누가 걸릴지 궁금해가지고. 1000번째 문자.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도훈 일병님. 전 제 나이 28로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아직 젊다. 진짜 젊다. 그래. 예, 막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28번째 문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행운의 주인공이 누군지 저희가 방송 끝날 때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저희가 그래도 잠시 숨은 돌려야 될 것 같아서 짧은 데이식스 편 SP 듣고 올게요. 이쯤이면 우리 만날 때 된 것 같은데
그쵸? 누구신데요? 일병 김원필입니다. 충성 일병 윤도훈,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오, 아이돌 최초 해군 전투병으로 자원 입대한 데이식스 김원필 일병, 그리고 육군 군악 의장대 윤도훈 일병이군요. 너무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윤도훈 일병과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네, 저와 김원필 일병이 함께 국방 FM 미니업의 랄라 라디오에서 9월 7일 수요일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 볼게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코너가 시작됐네요. 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 원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 방송은 국방 FM 이미엽의 랄라 라디오고요. 밀리터리 보이스 데이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너무 잘한다. 역시. 역시 DJ답습니다. 멋지다. 너희 그 저 여러분들은 끝매트 같은 거 있었어요? 나중에 예전에 슈킬 데키라 하셨을 때 예. 마지막 멘트. 오늘도 데나잇 하세요? 끝나요? 그 예. 나우에서는 뭐 마지막 멘트 있었나요? 뭐 우리 마지막 멘트는 뭐 딱히 없었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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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거. 말씀드린 순간 6천 명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 만 명 들어오시면은요 저희가 퇴근길 이벤트 예 순수 라이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식스가 부대에서 다 다른 군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군소, 내 군대 소개를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우리 군대 자랑, 우리 부대 자랑 강영현 상병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주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소속 상병 강영현입니다. 저희 카투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또 밥이 맛있기로 유명하지 않나. 아까 그 식사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메뉴도 또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에 철판 오믈렛이 있는데 또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 윤도훈 일병님께서 그거를 한번 드셨죠? 맛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저는 식사를 자신 있게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와! 자, 군간소저 가시죠. 아, 군가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KTA 카투사 트레이닝 기본 뭐 베이직 트레이닝 같은 거에서 케이런스 불렀던 멋있겠다. 캡틴 잭이라는 노래. 캡틴 잭? Yes. Okay, let's go. Hey, hey, Captain Jack. Meet me down by the railroad track. 오, 진짜 멋있다. With the rifle in my hand. I'm gonna be a shooting man. Woo! Yeah, yeah, yeah. 대박! 야, 멋있어. 역시. 군간대도 뭔가 수액기 있는 느낌. R&B 느낌 좀 느낌 나고. 너무 멋있다. 선창창으로 하면 되게 멋있어. 재밌더라고요. 처음 들어요, 저도. 이제 미군이나 카투사. 그쵸. 근데 요거를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이런 거 제가 한번 불렀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아, 캡틴 잭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 같이? 네, 아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꼭 릴스로 올리세요. 아, 그럴까요? 키체 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군 갑니다. 네. 해군 자랑 많잖아요. 아, 너무 많죠. 에이, 좋습니다. 김원필 일병. 일단 해군은 진짜 너무 일단 깔끔하고 뭔가 좀 딱 이 멋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함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체력 이런 것도 좀 체력 되게 좋고 좋아지고 일단 진짜 해군에 있어서 밥에 있어서는 진짜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진짜 너무 맛있고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그 힘든 것도 다 진짜 사라질 만큼 지금 배경음악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네. 그래서 또 정말 좋은 일들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해군에 있다 보면은 멀미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멀미는 사실 없었어요 저는. 오! 네. 와 이것도 진짜 박수다. 와 멋있다. 잘못 쓰는 거 대박이다. 해군 군가 갑니다. 짧게. 네.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방패.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와 대박. 너무 감미로운 거 아닌가. 눈물 흘릴 뻔했어. 눈물 흘릴 뻔. 진짜 바다 위에서 눈물 흘릴 뻔. 진짜 최고입니다. 샵 공백출 50원 100원으로 여러분 문자 빨리 보내주시면 답장 여러분에게 갑니다. 자 해군도 밥이 맛있다고 했는데
과연 육군 의장대는 어떤 곳인지 오. 육군 의장대 자랑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부대는 어? 아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예, 저희는 예술을 아주 100% 잘 지원을 해 주십니다. 저희는 그리고 한식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 나라의 대지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와, 멋있다. 제가 갔을 때 그 국이 나왔거든요. 네. 카랑 국이가. 아, 좀 시래기 국도 맛있고.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저희는 한식의 끝판왕입니다. 아, 그 제가 갔을 때 묵국 같은 거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오만가지 먹어본 거. 그쵸, 저 식사를 하면. 하지만 지금 해군은 그래? 그 정도야 뭐. 진짜 맛있어요. 가장 맛있었던 거 뭡니까? 아, 바다에서 일단 배에서 삼겹살. 오? 배에서 삼겹살 드시는 거? 삼겹살을 네. 여기 지금 클래스가 달라요. 진짜 좋은 걸 되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배에 있다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좀 밥에 있어서 되게 잘 챙겨 주려고 하시는. 야. 뭔가 이 해군 정복이 그 해변에 달린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옷이 되게 원필 씨의 곡이 아닌가? 원필 씨의 곡인가요? 또 갔나요, 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군 소개를 해봤는데 예전에 숙소 생활했을 때 또 멤버들 같이 살았었죠. 네. 근데 저는 네, 같이 살았었나요? 군가. 어! 군가. 역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페이지 수 맞추다 보니까 자 넘어갈 줄 알았지. 윤도훈 일병. 네. 군가 갑시다. 아, 가겠습니다. AI 드론보 전우와 함께. 아, 정말 좋습니다. 육군도 군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군가 엄청 육군입니다. 많은데 이게 자랑스러운 네. 육군이었나요? 네. 육군 역시. 우리 육군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진짜 드럼 칠 때 매력도 있지만 보컬도 굉장히 매력 있는 일종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보이스가 진짜. 보이스가 진짜 좋으시죠. 진정성 있는 이게 바로 보이스. 밀리터리 보이스 아니겠습니까? 잘하네. 어? 이거 윙크 꼭 담겼겠지? 근데 진짜 잘한다. 진행 진짜 이게 멋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누가 먼저 입대하신 거예요? 일병님 두 분 중에 아 아무래도 이제 짬아예 제가 좀 더 먼저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어떻게 뭐 예의 갖춰서 일병님 이렇게 하십니까? 아 근데 이제 병관은 병사들끼리 아 네 아 그럼 상병님께는 딱 가겠게 하셔야죠. 아닙니까? 지금 카츠사 그리고 육군 해군 뭐 전우들이 다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열 공개 방송을. 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해군에서 또 허재혁 대위님, 네. 또 중위님도 오셨고 육군에서 정미연 대위님, 또 화사님도 오셨고 또 카츠사의 권기용 주무관님. 아 그죠. 예, 제가 들들볶음해서 귀찮게 해드렸기 때문에 이분들과 생활관에 있는 장병들에게 치킨을 쏠 수 있는 기회 팬들에게 드립니다. 강영 현성무님 소개해 줘요. 네, 코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퀴즈 온더블러. 랄라 라디오에서 미리 육군 퀴즈를 풀 도훈의 팬, 그리고 해군 퀴즈를 풀 원필의 팬, 그리고 카투사 퀴즈를 풀 영케이 팬을 모셨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을 해서 1분 동안 저희가 문제를 내고 팬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실 건데요. 가장 많이 맞힌 팀의 생활관에 치킨 파티가 열립니다. 네, 저희가 한 몰아드릴 거예요. 가서 네, 우리 생활단 친구들한테. 근데 어차피 근데 그 미군들은 치킨을 많이 먹을 텐데 치킨 괜찮으시겠어요? 뭐든 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고요. 생활관과 함정의 용사들이 다 같이 치킨 파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윤도훈 일병, 아, 자랑스러운 육군. 강한 네. 육군 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받아주시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청주사는 마이데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네. 자, 제가 1분 동안 육군에 대한 퀴즈를 낼 건데요. 네. 잘 듣고 문제 맞춰주세요. 너무 긴장하지 네. 말고 파이팅! 파이팅! 아, 준비됐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네. 네, 1번. 육군 군악의장대대에서 윤도훈 일병은 양학대이다. OX. X. 오. 오. 네. 양학대, 의장대, 그리고 서양악대가 있다. OX. 오. 오. 자, 두 문제는 못 맞췄습니다. 입대한 윤도훈 일병의 입대 날짜는? 1월 17일? 오, 맞는 것 같아요. 육군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가사에서 나오는 산은? 죄송해요. 죄송해요, 산. 육군의 슬로건은 뿅뿅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이다. 강한 혹은 힘센, 아까 얘기했죠? 예. 땡땡 육군. 강한. 강한 정답. 예, 예. 자, 정답 하나입니다. 육군이 마크 안에는
태극 마크가 들어간다. OX. 오. 오. 오, 두 개 맞췄습니다. 2022년 10월 7일부터 열리는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도훈이가 있는 이곳에서 열린다. 오. 오가 아니야? 어딘지 말씀지. 아, 이거? 아! 아! 여기까지 해서 두 문제 맞히셨어요. 아, 전 즐거웠습니다. 아니, 근데 입대의 날 왜 속이시는 거예요? 10월 17일 아니십니까? 아, 10월 17일입니까?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 1월 아마. 아, 1월이십니까? 네. 제가 잘못된 건가요? 1월 17일 맞나요? 아, 그래요? 정답 3개 맞습니다. 1월 17일 네. 맞으세요. 아, 제가 다 틀렸습니다. 아, 제가 세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원필 씨 입대일만 알고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3월 28일. 뭐 그런 거 외우고 다니세요? 아, 생일 때. 아, 생일 때. 4월 28일 날 생일. 아,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미니터리 보이스. 미니터리 보이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맞춘 분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치킨을. 어? 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 자, 우리 아, 그 청주에 사시는 마이데이님, 도훈님에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데이식스 7주년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궁한 응원을 할 테니까, 건강하게 지내다가. 내년에 네. 다 같이 봐요. 추석도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세 개를 이길 수 있을지. 우리 해공 문제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 쉽지가 않을 네, 것 같아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마이데이입니다. 오,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1분 동안 해군에 대한 퀴즈를 낼 겁니다. 네.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자, 시작.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해군은 영어로 네이비다. OX. 한국 해군인가요? 네. ROKN. 네, 네이비 맞습니다. 좋아요. 와, 정답. 해군은 빼빼로 데이에 창설이 됐다. OX. 네, 맞습니다. 오! 해군의 구 캐릭터인 해돌이는 상어다. 아니요, 돌고래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해군 하정복은 흰색 동 아 해군 하정복은 흰색 동정복은 남색이다. OX? OX. X 동정복 검은색. 와. UDT랑 SSU는 모두 뭐지? 해군이다. 네. 오. 아니 해군 사관학교 안에는 거북선이 있다. 거북선? 오. 와. 오 맞아요? 해군가에서 바다의 왕자라는 표현이 있다. 바다의 용사 아닌가요? 와, 맞아요. 해군 함정이 회색인 이유는 먼 바다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색이기 때문이다. 아! 아니! 여섯 개만 진짜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대박이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진짜 이 누구세요, 이분? 일단 충성 문제 되는 거 아니죠? 필승입니다. 혹시 진짜 필승. 필승. 옆에서 있고 진짜 선임이신 거 같은데 임다빈 혹시 그 아니까요. 원사님. 여보세요? 네네. 혹시 해군이세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대박이다. 진짜. 원피디가 해군을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와, 너무 감동. 와. 이거 너무 감동이어서 밖에서도 아, 지금 진짜 박수 좀 크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동이다. 대박이에요. 역시 이게 마이데이 아닙니까? 마이데이. 아, 한 말씀 해드려.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우리 다빈님에게 진짜로 네? 너무 고맙고 아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지. 모르겠어. 필승 한번 해주시라고. 필승. 아, 필승. 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이게 오늘 방송 취지입니다. 원필 씨가 해군 최고 홍보인이 되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이해 질 수 없다. 카투사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네. 있습니다. 전화 받아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마이데이 우예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큰일 났습니다. 해군 지금 7개 맞췄어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지금 이제 1분 동안 카투사에 대한 퀴즈를 낼 거고 이제 잘 네. 듣고 문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네. 진짜 준비됐죠? 네, 오케이. 렛츠고! 카투사에 입대한 영케이 입대 날짜는? 10월 12일. 오, 오. 영케이가 우승한 대회는? 카투사 최고 전사 대회. 오케이. 정답 좋습니다. 카투사의 마지막 이니셜 A는 Army의 줄임말이다. 맞다. 오, 맞다. 오, 잘한다. 카투사 지원을 하려면 토익 최소 800점 이상이어야 한다. OX. OX. 아, 잘한다. 네 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카투사 근무하는 군대 내에는 바버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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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다음 중 카투사 출신 가수는 타블로 대 버벌진트.
여섯 개 여섯 개 이제 한 개만 더 맞추면 돼요. 자 그리고 주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 마크에 자 이 태극 마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지명에서 따온 것이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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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렇게 해서 8개 맞히셨어요. 와 우예진님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미국의 지명에서 따온 게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그럼 7개. 네. 7개 맞히셨어요. 그러면 지금 원필님과 동점이에요. 7개. 동점이기 때문에. 네. 뭐 하시고 싶으세요? 둘 다 주시면 안 될까요? 오~ 역시. 나는... 저희들은 전화 끊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우예진님 우리 영케이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강상병님, 영케이 오빠가 앞으로 남은 군생활도 조금 덜 힘들고 아프지 않고 매일매일 행복의 편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아,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또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동점이어서 여기서 개인기 대결 한번 가죠. 네, 저 해군 대표로 개인기 축하드립니다. 해군 대표로. 지금 함에 치킨 가느냐? 카투사에 치킨 가느냐? 뭐 개인기 아니면 여기서 근데 도훈 씨가 만약에 치고 들어온다면 또 우승 기회가 있나요? 저는 도훈 씨까지 갈까요? 그죠, 그죠, 그죠. 육군까지 갑시다. 그럽시다. 오케이, 강한 육군. 강한 육군까지 갑시다. 예. 네. 자, 한 분씩. 자, 개인기 한번 해주시면 개인기? 우리 밖에 계시는 지금 40분 넘는 스태프들. 저 방금 그 이제 여기서 네. 아까 무슨 소리라고요? 아, 함 함 소리. 경적 소리. 경적 소리. 아니 해군도 아니신데. 이거 윤동원도 잘할 것 같은데. 저도 함 소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경적 소리 세 분 다 내고 네. 가장 비슷한 사람한테 오케이, 드릴게요. 예, 네, 좋아요. 저 합니까? 네. 아, 안 되구나. 아. 오, 이거 괜찮다. 아, 경험이 필요하네요. 네. 많이 내려가네요. 자, 우리 해군이신데 경적 소리 아니면 다른 개인기도 상관없습니다. 아, 다른 개인기요? 네. 제가 스토리까지 하면은 네. 제가 이제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면서 네. 봤던 그 혹시 기러기 소리? 기러기였나? 돌고래였나? 아닌데요. 네. 갈매기 그 소리를... 아니냐고 갈매기. 근데 갈매기. 기러기랑 돌고래를 착각하기 좀 힘들지 너무 않나? 너무 좀 너무 정치 차이가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럼 들어볼고 뭔지 네, 한번 해 볼게요. 네, 네. 이건 네. 아, 너무 기대된다. 아, 진짜 진짜 기대된다. 이거 원숭이 아닌가? 아, 네, 네. 이거 배를 타 보면 알아요. 돌고래 안 타봤으니까. 아, 근데 아, 네, 배도. 배 안 타. 아니야, 뭔가 있을 것 같아. 저희 배 타본 적은 있어요. 아, 그치. 아, 저 많이 타봤어요. 야, 야. 까딱까딱하게 뭔가 있어. 네, 제가 타자면 네, 타자면. 이거 네, 자. 이거 우리 팬분 우리 마이데이 분들은 다 아시는 네. 거예요. 오. 오. 근데 진짜 죄송한데 원숭이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원숭이야, 원숭이야. 네. 원숭이, 다른데. 원숭이, 오케이, 원숭이. 오케이. 원숭이 약간. 달라요. 원숭이 좋습니다. 돌고래.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결국. 와, 이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다. 네, 조금 더. 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가 끽끽거린다고 밖에서 끽끽 이거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누구에게 과연 1등을 들지 밖에서 네, 상의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 운명 네, 지금 네. 밖에 매니저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네. 굉장히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손으로 손들기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누가 1등인지 손들고 있어요 밖에서. 아, 이거 우리 나다. 아 진짜요? 나 해군이다. 아 우리 해군한테 가는 건가요 오늘? 오늘 네, 해군이다. 우리다. 자 해군 손. 자 좋습니다. 야,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도운 일병이 몇 표냐 하면 도운 일병의 승리입니다. 아, 진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강한 육골. 잘한 나 이런 것도 했는데? 압도했대요. 야 이 드럼보. 와 우와, 대박이다. 결국엔 육군은 갔어. 우리 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맞춰주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카투사와 해군은 퀴즈로 명예를 챙기고 치킨은 육군에게 갔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한 육군. 아, 근데 우리 원피스 많이 삐졌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아닙니다. 매니저 한 분이 손을 안 드셨다고 그래서 진 거래요. 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된 세 분 모두에겐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코너 한번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는 국방부의 어벤져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될 코너인데요. 원필 씨가 다음 장에서 소개해 주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국방부의 어벤져스인 저희들이 대결 끝판왕을 가리는 코너입니다. 데이식스 엔드게임. 빠밤. 지금부터 저희 셋이서 자존심을 걸고 대결을 펼칠 건데요. 여러분은 응원하고 싶은 멤버 이름과 본인의 본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원필, 테크, 이미엽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기는 팀의 팬들 10분께 베스킨 라빈뿅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름은 왜 보내라고 하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 이름으로 잠시 후에 대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빨리 보내주시는 멤버별 5분씩 모두 15분께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폴라로이드와 사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네. 근데 진짜 여기에 행운. 지금 네. 네잎클로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찾으신 이거를 건지 이거를 저희 저기 홍보원 뒷마당에서 그 많은 클로버 아니 어쩐지 클로버에 그 좀 비어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와, 오케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한 육군 치킨 다 가져왔어요. 윤도훈 일병 게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데이식스 노래 1초 듣고 마치기. 보통 다른 라디오에서 전주 듣고 마치기는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기 제작진들 짓궂네요. 전주도 아니고 노래 중간에 1초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뭐 영케이, 원필, 도훈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예? 진짜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면서 딱 1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도훈. 도훈. 도훈, 정답은? 뚫고 지나가요. 아닙니다. 원필. 원필. 정답은? 파도가 끝나는 것까지. 맞다. 정답! 자,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이걸 맞히시는 분은 한 소절씩 불러주시는 걸로.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참여해. 네, 괜찮습니다. 그럼 안 맞히... 참여해. 파도가 자, 끝나는 것까지. 네. 파도가 끝나는 것까지. 파도가 끝나는 것까지. 이건가요? 그 제목만. 네, 제목만 해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야, 좋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강영현. 강영현. 영케이. 영케이. 상병 강영현. 네. 해변의 달링. 자, 한 손으로 가시죠. 해변의 달링.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여. If you let me, baby, if you let me. 너의 한여름에 조각이 되고파. 와, 좋다! 두 마디 해줬다, 두 마디. 자, 자음 문제 주세요. 아, 이거네. 아, 어렵다, 어려워. 안 하는 거 봐. 일부러 안 하는 거 봐. 진짜. 아,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알잖아.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였더라? 윤동이 제일 잘할 텐데. 자. 아, 도훈.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는 부분. 맞출 수 있었는데.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함께 써내려가자. 와, 좋다. 자, 이제 1대1대1이어가지고요 마지막 딱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노래기도 해요. 무슨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도훈. 뚫고 지나가요. 와, 육군이 다 이기는 건가? 자, 한 소절 해주셔야죠. 쭉 처진 그 어깨. 네. 네. 어깨가 처지네요. 거기를 부르실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 아, 그래, 그만한 거 중에 쭉 처진 어깨를. 처지네요. 진짜. 근데 진짜 저 사실은 뚫고 지나가 이거 한 번만 정말 라이브로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럼 한번 들으세요. 안 되면 하지 말고. 네네네. 그냥 가라는 말 그대 한마디가 나를 뚫고 지나가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와! 걷잡을 수가 없다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축 처진 어깨. 오늘 이거네요. 좋았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승리도 놀라지 마세요. 도훈의 승리입니다. 도훈 난리 났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해볼 텐데요. 강현 성병 알려주시죠. 예. 1점을 획득했고 마지막. 자, 1점을 획득했고 그리고 밴드의 이름을 외워라. 빠밤. 아까 저희가 본명을 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가님들이 지금 각자의 팬들로 나눠서 이름을 취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딱 10초씩만 보여준다고 하고 10초 동안 가장 많은 팬들의 이름을 외운 사람이 에이. 1점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에이, 10초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팬들의 이름을 외쳐라. 그러면 지금부터 강영현 상병부터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가 저는 된 것 같은데. 저도 예. 예. 괜찮을까요? 자, 네,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강영현 상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초 주세요. 정말요? 10초를 뭘 보고 이걸 보라고 네네네, 하는 건가? 이거 보고 이름 외우셔야 돼요. 지금 한 분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그럼 저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예. 네, 됐어요. 10초 외우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10초 안에 하겠습니다. 10초 주시고요. 이름 네. 외우세요. 아, 지금은 이제 제 이름이 아니라 원필로 돼. 당연하죠. 외우셔야 되니까. 아까 외워야 됐었어요. 팬 이름들을. 아, 그러면 뭐 성자연 씨의 이름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됐어요. 성자연 씨. 그리고 우리 원필 님도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번 보시고 네. 봐 주시고 팬들 이름 한 번씩 불러 주는 걸로 끝내죠. 이름 한번 불러 주세요. 마음에 드는 이름. 한별 님? 한별! 좋다. 야, 우리 네. 도훈 씨도 도훈 씨도 해주세요. 예. 네, 도훈 씨도 해주세요, 작가님. 해서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걸로. 지금 놀라지 마세요. 지금 1분도 안 남았어요, 시간이. 아, 지금 그,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도훈은 누 예. 한번 불러주세요, 예. 이름. 태희야. 태희야!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밀리터리 보이스 최종 우승은 강한 육군 윤도훈 일병입니다. 우리 1점 다 땄네. 축하드려요. 됐다, 그리고 오늘 행운번호 추첨되신 분들께서는 원필님은 907번째 4413님 그리고 영현님은 1000번째 2375님 도훈님은 28번째 3364님이시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하고 저희 끝내야 돼서 짧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영현 예. 선배님부터. 아,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축하드려요. 아주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데 저희 특별한 날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이데이 사랑한다. 야! 네, 저희도 오늘 9월 7일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이데이 분들도 진짜 많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예! 국방 FM이 그래도 재밌게 잘 준비했는데 다 너무 재밌다. 즐거우셨죠?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퇴근길 라이브 하는 걸로 어떠세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모든 분들은 방송 마치고 나서 임요배 랄라라디오 들어와 주셔서 알려드립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흥만한 여자 학년 임요배였고요. 주한미팔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상병 강영현, 백원 7기동 전단 일병 김원필, 육군 고난 의장대대 일병 윤도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노래하면서 보내세요. 랄라! 랄라!